공원에 모여서 앨범을 보고 있는 아이들. 자신이 태어났을 적 사진을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친구도 사진을 보여주지만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사진입니다. 친구들은 왜 태어났을 때 사진이 없냐고 하면서 진구가 너무 못나서 부모님이 사진을 남기기 싫었나 보다고 하죠. 진구는 집으로 달려와서 태어났을 때 사진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면서 심하게 꾸중을 듣고 그 후 자신은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며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태어난 뒤로 한 달 동안이나 사진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집을 나와서 하염없이 혼자 걷는 진구. 그리고 자신은 혼자뿐이라면서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이 걱정돼서 찾아왔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타임머신으로 확인하러 가자고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날로 온 진구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아기가 태어날 거란 소식에 기뻐서 신이 난 아빠. 조금 있으면 출산한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러 아기의 사진을 담을 카메라도 사죠. 분만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요. 부인에게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고 다정하게 말하고 태어난 아들을 보며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진기로 태어났을 때 모습도 찍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는 엄마의 질문에 저 밖에 있는 강가의 벚나무처럼 진솔하고 굳세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진구라고 지었다고 하죠. 그 후 아빠는 진구의 이름에 영감을 준 벚나무를 찍으러 갔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사진기는 강에 빠져버리는데 사진기는 건져냈지만 이미 물에 다 젖어서 필름을 못쓰게 돼버리고 아빠는 진구의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면서 자책합니다. 그렇게 진구는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엄마 아빠는 진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진구를 찾으러 오고 진구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후 아빠는 진구가 태어났던 날 일들을 말해주고 엄마는 웬 앨범을 진구에게 건네주는데 사진 대신 아빠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죠. 진구는 이 그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진구가 노는 걸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하죠. 어렸을 적 부모님한테 심하게 혼났을 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술이 떡이 된 채로 집에 들어온 아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소란스럽게 소리치는데요. 아빠 때문에 잠이 깬 진구와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엄마는 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아빠를 달래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는 아빠의 술 버릇. 엄마는 이제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진구와 도라에몽에게 빨리 올라가서 자라고 합니다. 진구는 아빠가 걱정돼서 깨워보려는데 애 주제에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시끄럽다고 하는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도라에몽에게 어리다고 했으니 더 큰 어른을 부르자고 하면서 아빠의 엄마, 즉 할머니를 보면 아무 말 못할 거라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아빠를 옮길 도구를 꺼내죠.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과거로 갑니다. 아빠를 과거로 데려오는데 성공하고 이제 할머니를 부르러 가는데 진구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걱정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부르는 진구. 하지만 염려와 다르게 할머니는 날 또 보러 와줬다면서 기뻐하죠. 그렇게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할머니와의 만남에 기뻐하고 있을 때 도라에몽이 진구를 데리러 오고 진구는 부탁드릴 게 있다고 말하면서 아빠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죠. 하지만 엄청 취하셔서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아빠 좀 혼내달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타이르지만 아빠는 난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넌 누구냐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데 보이는 건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 깜짝 놀란 아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지만 앞에 앉아 계신 건 틀림없는 엄마였죠.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네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냐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신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당연하다면서 씩씩하게 대답하는 노석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거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타이르는데 그 순간 노석구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부장님이 맨날 못살게 군다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도라에몽은 아빠를 조금만 더 있게 해드리자면서 진구를 데리고 나가죠. 도라에몽과 진구는 지붕에 앉아서 어른은 좀 불쌍한 것 같다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곳 없는 어른은 힘들겠다고 하죠. 아빠도 분명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 테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힘을 내는 걸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오고 아빠는 할머니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 아빠는 어제 너무 취해서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꿨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회상하죠.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다시 출근하는 아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하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진군의 마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진구도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상점 앞에 가만히 서서 뭔가를 보고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옆반 친구인 일동이는 크리스마스 워터볼을 보고 있죠. 옆반이지만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진구. 그리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건데 같이 하자고 하죠. 일동이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좋다고 합니다. 진구는 친구들에게 일동이를 소개하며 같이 놀자고 하고 다들 일동이를 반겨줍니다. 그 후 어디서 파티를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아이들. 결과는 혼자 가위를 내서 진 일동이네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아이들은 파티 준비를 하고 나서 공원에 다시 모이기로 하는데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일동이. 집에 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파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따뜻한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인스턴트 트리를 꺼내줍니다. 준비가 끝난 후 공원에 모였지만 일동이는 나오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동이네 집. 결국 아이들은 일동이를 찾은 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죠. 그때 한숨을 쉬면서 그네에 앉아있는 일동이를 발견한 진구. 왜 멈추냐고 하는 눈치 없는 도라에몽을 데리고 조용히 시키는데 어쩐지 우울한 모습의 일동이가 걱정되는지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리곤 일동이를 몰래 따라가는 진구와 도라에몽. 허름한 집에 들어가는 일동이를 봅니다. 엄청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가난한 일동이. 일동이가 들어오자 비좁으니까 엄마는 넷째에게 외출하라고 합니다. 일동이는 집에 와서도 엄마에게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엄마는 일동이에게 무슨 걱정거리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일동이는 친구들이랑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깜짝 놀라는 일동이 엄마와 동생들. 엄마는 일동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인데 친구들이랑 놀라며 어려운 형편에 용돈도 주죠. 일동이 엄마는 어린애가 별걸 다 신경 쓴다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일동이의 사정을 몰랐던 친구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파티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해야겠다는 착한 친구. 그 후 엄마에게 파티를 집에서 해도 되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가 달던 선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요. 선반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며 도구를 꺼내는 도라에몽. 이 중력 페인트를 바르면 벽도 바닥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진구는 바로 이걸 하면서 도라에몽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데 일동이네 집에 도착한 진구와 도라에몽. 그때 일동이 엄마는 일동이의 파티를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일동이 엄마와 마주친 진구는 나가실 필요가 없다며 집에 계셔도 된다고 하죠. 그 무렵 일동이는 엄마가 준 돈으로 케이크를 사려고 하다가 자신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집 밖에 있어야 할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서 차마 엄마가 준 돈을 쓰지 못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곤 워터볼에 있는 큰 집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일동이. 그때 진구는 일동이를 발견하곤 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곤 허름한 일동이네 집에 같이 가죠. 집에 도착한 일동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여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계신 엄마의 뒷모습을 봅니다. 엄마는 따뜻하게 웃으며 일동이를 반겨주죠. 그 순간 일동이를 향해 갑자기 터지는 폭죽들. 친구들과 가족들이 일동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한 건데요. 중력 페인트 덕분에 가족들이 집에 나가지 않고도 파티를 즐기면서 모두들 크리스마스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는 끝이 나네요. 동키무비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낡은 곰인형을 보며 자신이 무척 아끼는 물건이라고 말하는 진구. 터진 부분은 할머니가 기워주신 거라며 앨범을 펼쳐보는데요. 자신이 유치원 때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회상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흐느끼는 진구. 진구는 갑자기 할머니 보러 가야겠다며 타임머신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할머니는 타임머신도 모르니 널 알아보지 못할 거라며 말리는 도라에몽. 결국 할머니를 아는 척하지 않고 숨어서 몰래 보고 오기로 하죠. 과거로 온 진구는 옛날 집 모습에 들떠서 할머니를 찾지만 할머니는 외출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고 할머니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치지만 그리웠던 할머니의 모습을 본 진구의 눈엔 눈물이 고이죠. 진구와 도라에몽은 투명망토를 쓰고 할머니를 지켜보는데 오르막길에서 할머니가 혹여 힘드실까 뒤에서 밀어주는 진구. 그날 오후 어린 진구는 곰돌이 인형이 없어졌다면서 우는데요. 할머니는 진구의 곰인형을 온 동네를 뒤지며 찾으러 다니고 진구도 인형 찾는 걸 몰래 도와드리고 있는데 까마귀랑 싸우다가 그만 인형이 찢어져 버립니다. 인형을 되찾은 후 할머니 다니는 길에 놓아두죠. 할머니는 해가 질 때까지 인형을 찾아서 어린 진구에게 건네주는데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진 곰인형의 겁을 느낀 진구는 할머니에게 인형을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건 내 곰돌이가 아니라며 할머니 밉다고 우는 어린 진구. 할머니는 곰인형을 주워 집으로 들어가시고 보다 못한 진구가 할머니는 널 위해서 하루 종일 인형을 찾아 헤매셨다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느낄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눈물이 맺혀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겁먹은 진구는 집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 미래에서 온 진구도 들어가는데 집에 누가 들어온 거 아니냐며 나오는 엄마를 피해서 급하게 할머니 방으로 숨는 진구. 엄마는 할머니에게 낯선 애들이 오지 않았냐고 묻지만 아니라고 하는 할머니. 엄마가 나간 후 옷장에서 나와서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곤 손자가 귀엽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며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방 매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친구는 바로 현재로 돌아가서 가방을 메고 돌아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자신이 노진구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아까부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서 기뻐하시는 할머니. 마음씨도 착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진구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웠던 할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쏟아내죠.
친구가 하려던 말처럼 늦어버리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도라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친구들. 도라에몽의 동생 도라미는 94년 후 2114년 12월 2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도라미의 방을 구경하는데요. 도라미의 타임머신은 거울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짓궂게 소파 위에서 뛰는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남자 여자를 쏘는 도라미. 그러자 이 둘은 여성스러워지며 소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곤 너희들은 생김새가 다른데 남매가 맞냐고 묻는 비실이. 도라에몽과 도라미는 당연하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죠. 비실이는 도라에몽의 귀는 쥐한테 갈가 먹혀서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 왜 도라미는 귀 말고 리본을 달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건 오빠가 설명해 줄 거라고 하지만 까먹은 듯해 보이는 도라에몽. 그때 여성스러워진 통통이가 리본을 뺏어서 달아나고 리본을 빼앗긴 도라미는 슬프게 우는데요. 통통이에게서 리본을 찾아오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때 진구는 미래로 가서 새로운 도라미의 리본을 받아오자고 합니다. 미래로 와서 도라미가 태어나던 공장을 살펴보는 진구와 도라에몽. 그러는 중에 풀이 죽어있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봅니다. 곧 태어날 동생 소식에 설렘도 있지만 귀가 없는 자신을 보며 걱정이 더 큰 도라에몽. 그런 자신을 동생이 비웃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마음이 싱숭생숭한 도라에몽은 울면서 도망쳐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자기 자신을 챙기러 가고 진구는 도라미가 만들어지는 방으로 들어가게 돼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제 귀만 달면 완성이라고 하는 박사의 보조로봇. 하지만 배려심 많은 박사는 귀가 없는 도라에몽을 걱정하죠. 그리고 도라미와 첫 만남을 가지는 도라에몽. 도라미는 오빠를 위해 귀 대신 리본을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겠냐는 박사의 질문에 지금이 좋다며 남매 간의 우애를 다지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진구와 도라에몽. 이 둘은 과거로 돌아가서 리본을 되찾은 뒤 도라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도라미의 표정이 이제야 밝아졌네요. 그때 비실이가 왜 도라미는 귀가 아니라 리본을 달고 있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도라미는 끝까지 도라에몽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귀여우니까 단다고 대답합니다. 로봇이지만 착한 도라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방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진구.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면서 깨우는데 진구는 일어나지도 않고 난 이제 끝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유품으로 엄마에게 남겨주신 반지를 몰래 들고 나갔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고양이가 물고 가버린 거죠. 멘붕 중인 진구를 위해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기계를 꺼내는 도라에몽. 이렇게 머리에 연결하고 잃어버린 물건의 모양을 떠올리자 잃어버린 반지가 나옵니다. 진구는 엄마한테 혼날 일 없다면서 기뻐하지만 그때 엄마는 자신이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하고 있었죠. 도라에몽은 엄마가 뭔가 애타게 찾는 걸 보곤 이 기계를 빌려주고 엄마는 반지를 찾지만 그 순간 진구에게 있던 반지는 사라집니다. 그 후 엄마는 반지 끼고 외출하는데 진구는 또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기계를 사용하죠. 그러자 다시 엄마 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반지. 반지가 어디 갔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중 비실이가 반지 찾으시는 거냐면서 진구가 아침에 비싸 보이는 반지를 잃어버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진구한테 놀아놨다는 생각에 화가 난 엄마. 그때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은 진구가 공부도 안 하고 수업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진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기 때 사용하던 젖병을 발견하곤 철없게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돼선 젖병에 우유를 담아서 먹습니다. 그때 들어온 엄마는 선생님께 들었다면서 진구를 나무라죠. 그리고 반지는 왜 숨겼냐고 하면서 제일 문제는 진구 너라고 소리치는 엄마. 지금 얘가 이런 걸 보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겠냐며 혼내는데 어차피 자신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소리치며 엄마를 뿌리치고 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 번도 대든 적 없었던 진구의 모습에 당황하는 엄마. 진구는 방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그때 눈앞에 오뚜기가 보입니다. 어린 시절 매일매일 울기만 하던 진구에게 할머니가 선물로 주셨던 그 오뚜기였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는 진구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 진구는 그런 할머니가 떠올라서 오뚜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엄마에게 반지를 드리는 진구.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넘어져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구가 기특해 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